안녕하세요, 여러분. Unit 7 문법 수업입니다. 자, How to teach grammar? How to teach grammar? 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장을 이해하는데 문장 형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문법적인 지식도 함께 영어 시간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지 이번 섹션 2에서는 개념에 관한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실입니다. 자, 유닛 7 전체 구성에서 보시듯이 지난 섹션 1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에 관련한 질문, 개념 질문, 문법 지식에 관한 질문, 학생들이 이 문장을 이해했는지, 이 문법적인 이 형식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만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은요. 이 개념 질문이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개념 질문 만들기 연습을 두 차례 하려고 합니다. 개념 질문을 만드는 데는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만드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질문, concept questions라고 해서요. 어쩌면은 다소 우리에게는 낯설은 그런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을 준비할 때 우리가 문법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합니다. 문법 설명을 준비를 하고 문법을 설명한 후에 제시하는 예문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는 어디서 따와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예문보다는 학생들에게 유도하는 질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유도하는 질문을 만들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이 개념 질문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문장 형식,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같이 가르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 문장 형식에 대해서 문장 형식 그 자체를 개념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그 현재 진행형을 좋아하는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개념 또는 그게 현재 일어나는 동작이라는 그 동작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언어로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언어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 질문이 개념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질문이다. 이 개념 질문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이해가 오셨나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시로 드는 그런 예시문은 아니고 조금 더 문장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담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드는 방법은요. 물론 예시로 제시한 문장을 설명하는 두세 개의 문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그 내용이 없는 예시는 아니고요. 첫 번째 제시된 example sentence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제시한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설명하는 그 예시문에 대한 퀘스천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의문문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자의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만들고 사용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문법 형식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예문들을 만듭니다. 이 예문들이 퀘스천이 아니고 이 예문에 따라서 또 대표 예문이 있으면 그 예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문법 지식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개념 질문이고 컨셉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 준비 시에 개념 질문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이 이해했는지 직접 묻는 Do you understand? 이런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아무리 친절하게 물어봐도 이 질문은 섹션 1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Yes, I do 뭐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 또는 No, I don't 하더라도 무엇을 이해를 못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교사가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 질문들은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만들었던 표도 만들고요. Target Language Form이라는 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연습 문제 1번으로 과정 1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play soccer 라는 문장을 학습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을 학습하게 되었는지는 그 전체적인 교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유닛 1의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했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 중에서 뭐 그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라는 것을 이용한다면 아마 대화 안에서 뭐 그 문맥상에 어떻게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Grammar Translation Method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장이 처음부터 존재했겠죠. 탁 내놓고 아 여기는 used라는 이 조동사가 있는데 이 준조동사를 한번 연습해 준조동사 의 종류, I used to 해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문장이 나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 문맥 없이 문장이 나왔는지 그것은 전체적인 교실 안에서의 교수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이제 이만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으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I used to play soccer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더 포커스로 그 시간에 포커스로 가르쳐주고 싶은 문장이고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의 의미는 하고 이제 폼을 작성할 때 우리가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해봐야죠. 전에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뭐 1주가 아니고 유닛 7 섹션 1이죠. 섹션 1의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 play soccer before but I don't play it now. 네,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뜻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세 개의 문장을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Sentence 1, I played soccer before. 그러니까 meaning에서 이 문장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죠? Sentence 2, I don't play soccer now. 그죠? I don't play soccer now. Sentence 3, 제가 이렇게 section, sentence 아주 헷갈립니다. 예, 살짝 여러분들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들으시더라도. Sentence 3는요, I played soccer many times before. 나 전에, soccer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하면, 전에 했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했지 않았나 하는 이제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위 세 개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의문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I played soccer before는 Okay, did I play soccer before?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이요. I used to play soccer라는 문장을 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id I play soccer before?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Yes, you did. 이렇게 대답하겠죠? Yes, you did. 그 다음에 또 이 문장 I used to play soccer라는 문장을 가지고 Do I play soccer now? 하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Do I play soccer now? 그러면 학생들이 No, you don't. 아니, 지금은 안 해. 이렇게 알면은 벌써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한다라는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entence 3에 I played soccer many times before는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How many times did I play soccer? How many times did I play soccer?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에 따라서 many times 또는 뭐 I don't know.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의문문 만드는 것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 2단계입니다. 과정 2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전부 다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I played soccer before.
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play soccer now. Okay. I played soccer many times before. Okay. 자, 질문을 다 바꿔보셨으면은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target language form을 만들어서 제가 concept question을 만들어진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target language form은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arget language form에서요. 이 target language는 past habitual activity, 맞죠? 과거의 습관적인 어떤 활동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문장은요. I used to play soccer. 뭐 다른 문장도 들을 수 있겠죠. I used to play with a doll a lot. 뭐 I used to go to I used to go to church before.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 I used to go to church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 또 안 좋은 말인가요? 지금도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종교적인 그런 멘트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sentence, example sentence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form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ubject 먼저 나오고요. 주어 나오고 used to라는 이제 준조동사 부분이 나오고 infinitive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used to가 to infinitive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used to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infinitive 동사의 원형,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meaning은요. I played soccer many times in the past, but I don't play it anymore. 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요. usage는요. usage는 지금 저희가 연습은 안 하고 있지만 이 meaning과 usage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서 찾아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 사전 reference book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 이런 usage를 영어로 설명을 쓰실 수가 있으면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쓰실 수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ften used when the speaker is talking about his or her childhood experiences in relation to the present. 현재에 관계된 어떤 경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주로 쓴다. 현재와 과거에 관련된 그런 경험이죠. 과거에 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쓴다 하는 말이겠죠. Concept question으로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세 개를 올려놔 봤습니다. Did I play soccer before? Do I play soccer now? How many times did I play soccer? 이것은 바로 example sentence와 그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그 example sentence를 이제 연습을 한 후에 그 학생들에게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또 연습 과정 안에서 이 문장을 이해했는지 그 자체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컨셉 퀘스천입니다. 자, 발음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네 개의 문장을 도출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tence or statement number 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여기 이 문장을 설명하는 네 개의 statement, 네 개의, statement는 question이 아니니까요. 어떠한 이제 단정적인 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걸 설명하니까 곧 meaning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기가 어려우시면은요, 사전에서 그 미닝을 찾아서요, 그 미닝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entence number one은요, I'm talking about the future, not the past or the present. 지금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이 말은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떤 곳에서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나 동사가 없습니다. 그죠? 조동사를 특히 보아야 되겠죠?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과거가 쓰였는데도 이것은 미래에 관련된 문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note that although the verb had is in the past tense, we use this structure to talk about the future.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note that 하면은, 자, 이거는 주의하세요 하는 말이고요. although the verb had is in the past tense, 자, 얘 좋은 표현들이니까 다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설명할 때 그대로 영어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We use this structure to talk about the future. 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예시문들은요.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TESOL 그 과정 안에서 제가 그대로 옮겨와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 내용 예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아주 좋으실 겁니다. Sentence 2는요. I do not have $1,000,000. 그렇죠. 지금 $1,000,000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만 불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Sentence number 3는요. It is not likely that I will ever have $1,000,000. 꼭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100만 달러는 이제 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 얘기겠죠. 근데 여기 노트가 또 있네요. Note that we do use this structure to talk about unlikely but not impossible situations. Okay. 우리가 보통 이런 문장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뭐 나한테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식의 그런 unlikely 이런 형태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지만 결코 impossible 한 것은 아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무슨 뭐 물고기가 된다던가 뭐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이제 문제를 제가 드리는데 거기에서처럼 뭐 새가 된다던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글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 100만 전자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나한테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entence number 4는요. It is not likely that I will ever buy a huge house.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내가 큰 집을 살 가능성 별로 없어. 그럴 뜻인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큰 집을 살 일은 별로 없어. 그리고 뭐 굳이 가능성이 없더라도 뭐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학생들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가 설명하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받아들이는 학생, 학습자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접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그걸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문장들을 한번 question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자, 이 문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Okay, am I talking about the past, present, or future?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Am I talking about the past? Present or future? 자, 느낌이 오세요? Yes, I am talking about the future. 자, fu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이제 영어로 듣고 영어로 그 느낌을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말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huge house. Do I have $1,000,000? Do I have $1,000,000?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분이 No, you don'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I had $1 million, I would buy a huge house. Is it likely that I will ever have $1 million? Is it likely that I will ever have $1 million? 'No, you won't. 또는 'No, it isn't.'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것 같은데, 뭐 못 사는 법 없죠. 근데 뭐 물어보려니 좀 그러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If I had $1 million,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이 이제 대답을 해봐. 뭐 이런 걸 겹치겠죠. If I had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huge house. Is it likely that I will ever buy a huge house? 마찬가지로 No, it's not likely 또는 No, you won't 뭐 이렇게 될 건데 할 수 있죠. 이 참 질문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 질문을 통해서 어떤 센텐스를 이해시킬 수 있는데 이런 개념 질문은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준비해서 하기엔 선생님이 이제 아주 경험이 많고 이런 이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좀 1년 또는 뭐 굉장히 오랜 몇 개월 이상 많이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숙련이 되면 그땐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또 타겟 랭구지 4 안에 모든 것을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erence books are helpful for finding the form, meaning, and usage of any structure. 아, 여기에서 제가 이 문장을 썼군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을 찾으면 reference book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unit 1에서 말씀드렸나 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reference book이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concept question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죠? concept question까지 reference book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가정법이라는 그런 거죠. substantive mood고요. 가정법. If I had $1 million, I would buy a huge house는 우리가 제시한 sentence고요. form은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bject이 빠졌습니다만 subject이 있겠고요. 그 다음 past tense. 그 다음에 would. 이거는 생략해서 이렇게 폼을 적었습니다. 그죠? 중간중간 생략해서. I don't, 예, 그렇죠. 폼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네요. If, subject, past tense, comma, subject, would.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돼야지 정확하겠습니다. meaning은요, I don't have $1 million or a huge house. 그죠? But I would like $1 million so that I could buy a huge house. 내가 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좀 갖고 싶다. 갖고 싶다는 뜻을 이제 말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을 갖겠어 하는 그런 뜻을 말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의미를 한번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Usage to express in probable but not impossible hopes, wishes, or desires for the future. Improbable. 이제 가능하지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나한테 돈 없어 이런 말이지만 아주 불가능한 그런 hope는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hope고 the wish고 desire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future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m I talking about, concept question으로는요. Am I talking about the past, present, or future? 해서 학생들이 꼭 yes, no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future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Do I have $1 million? No, you don't. It is likely that I will ever have $1 million. 이것은 이제 문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으로 no, it's not 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no, you will not have $1 mill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한 능숙도에 따라서 질문, 답은 거기에 맞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어떤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인위적이에요. 그죠?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무시하고 정해진 딱 짜여진 또는 이미 만들어진 폼으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자기가 말해서 나오는 것의 차이가 항상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이해하시면서 또 이런 질문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고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너무나 정확한 accuracy, 정확성만을 보지 마시고 듣고 대답하는 것의 텀이라든지 그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유창성 얼마나 이해하고 빨리 대답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개의 퀘션 뭐 다 읽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닛 7 섹션 2에서는요. Example Sentence 1, 2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Example Sentence 두 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의미라든지 Concept Question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 She used to listen to me. 아, 이 말은 좀 슬프게 들린대요. 그러면 she doesn't listen to me now.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she listened to me before. 그 예전엔 들었었다는 얘기고요. 참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싸우고 있나? 예, 그래서요. 뭐 그 concept question으로 did she listen to me before? Does she listen to me now?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문장을 이해시키는 의미와 컨셉 퀘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닝이라고 쓴 거는 여기에 sentences가 돼서 문장을 쓰라는 얘기인데요. 그 미닝하고 아주 밀접하니까 그 미닝에 관계된 sentence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example 2에서는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자, 이건 제가 잘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들을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 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나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잘 말로 안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어쨌든 문법을 배울 때 우리가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뭐 이거는 이제 맨날 이렇게 예문으로 배운 거 아닙니까? 참 별 도움도 안 되는 문장이긴 합니다만 저도 뭐 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예문으로 내놨으니까요. 그 의미하고 concept question을 만들어 보세요. 뭐 자, am I talking about the future? Am I talking about the past? Am I talking about the present?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future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bird인데 날아갈 이거는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I'm not a bird. I can't fly. 자, 날 수도 없고 birds. I don't have wings. 그렇죠? 네,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즐거운 문법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꼭 노트에다가 이거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7의 섹션 2 개념에 관련된 질문 만들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